반갑습니다. 17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받침 이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침 이응은 가운데 쓰기하고 꼬리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쓰기 보겠습니다. 먼저 아의 가운데 쓰기하고 같죠? 다음은 받침 카의 가운데 쓰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꼬리 쓰기. 먼저 아의 가운데 쓰기 쓰고 꼬리도 역시 받침 카의 꼬리 쓰기처럼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리 마디들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수왕, 그래서 수왕 흘러쓰기. 먼저 자음 우 와 쓰고 받침 이응 이렇게 써야죠.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수 왕 수왕. 계속해서 머리 쓰기. 수 왕 수왕. 다음은 가운데 쓰기. 수 왕 수왕. 꼬리 쓰기. 와 받침 이응 수왕. 다음은 니 이행 니행. 자음 나 모음 이 예 받침 이응. 다시 써보겠습니다. 니, 잉, 닝. 다음은 머리 쓰기. 잉. 가운데 쓰기. 님, 꼬리 쓰기. 님, 다음은 빙. 삐, 다음은 받침. 잉, 빙.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퐁. 받침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우롱. 루 받침. 네, 다시 써보겠습니다.
룽, 점,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종, 받침,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는 조가 입구가 위로 열려야 되죠. 받침, 꼬리 쓰기. 예, 다음은 받침 응 뒤에 자주 따라오는 자음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자주 자음 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앙 하면 뒤에 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앙가로 읽지 않고 앙아로 읽습니다. 앙가는 아니고 앙아로 읽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앙아고 이것은 응그가 아니라 응으, 이것은 인기가 아니라 인기, 이것은 옹오, 이것은 옹우, 이것은 옹우.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음절들을 같이 써봅시다. 자, 먼저 앙아를 같이 크게 써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쓰기 아 하고 받침 이응, 그리고 어가 자음 모음 아, 그래서 앙아. 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앙 하고 직접 여기가 자음, 다음은 모음 아, 요 부분이 자음 앙아.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앙아. 자, 그럼 꼬리는 앙 앙아. 다음은 응어 봅시다. 으, 모음 으, 받침 이응. 그죠. 그도 여기서 직접 이어서 쓰면 됩니다. 그, 그래서 응, 응. 네, 다시 써보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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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여기가 모음 으, 여기까지가 받침 이응. 이 부분이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 네, 꼬리 부분 응. 응. 다음은 잉이 봅시다. 이 받침 이응. 다음은 기죠. 기도 여기에서 직접 이어서 잉이. 네, 다음은 꼬리 쓰기. 잉이, 잉이. 다음은 옹오. 오,
받침, 다음은 어거 써야 되죠. 여기에서 직접 이어서 놓으세요. 점, 뽕어. 여기가 오, 받침, 응. 여기가 자음, 아가, 아래 부분이 오. 그래서 옹오. 다음은 꼬리쓰기. 옹, 오. 참, 옹오. 다음은 옹오. 우, 받침. 다음은 구 써야 되죠? 구, 응우. 다시 써보겠습니다. 응우. 다음은 꼬리쓰기. 응우. 다음은 응우. 모음, 다음은 받침, 다음은 오, 하나, 둘, 모음, 여기라는 점, 웅, 오. 다음은 꼬리쓰기, 웅, 오, 점. 자, 다음 낱말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여기까지가 아, 다음은 받침, 앙, 다음 여기가 자음, 아가, 꼬리가 모음, 아, 그래서 앙아, 앙아, 입. 다음은 여기가 자음, 쉬, 모음, 아, 받침, 기음, 여기가 기, 여기가 야, 꼬리는 받침, 니은. 그래서 샹, 니안, 샹얀, 하얀, 하얀색, 흰. 다음은 여기가 으, 여기가 받침, 니은. 다음은 이것이 통째로 그가 되겠죠. 그래서 응으, 응으, 새의 부리. 다음은 기, 라, 기가 받침, 이응, 기랑. 다음은 기, 그래서 기, 랑이, 기랑이. 이것은 뼈. 다음은 여기가 으, 여기는 느가 되겠죠. 느. 다음은 받침 이응. 다음은 기. 그래서 으, 능, 이, 은응이, 오늘. 다음은 여기가 그, 다음은 받침 이응. 다음은 기, 여기가 예, 꼬리는 니은. 그래서 긍, 니엔, 긍니엔, 맑은. 다음은
기 받침 이응 구 꼬리는 받침 니은 그래서 깅문 깅문 한근 두근 할 때 근 깅문 다음은 여기가 니하고 오가 있죠 그래서 니오우 다음은 받침 이응 다음은 니 다음은 야 자음 하 거리는 모음 아 그래서 니웅 니야 하 니웅 니야 하 겁이 계산이 니웅 니야 하 다음은 여기가 모 받침 이응 여기가 자음가 모음 오 몽오 몽골 다음은 니 여기가 예 여기가 받침 이응 다음은 또 니 여기가 예 다음은 리 니엥 니에 리 니엥 니에리 니엥 니에리 봄 사계절 할 때 봄 다음은 여기가 스 여기가 받침 이응 다음은 기 승리 이것은 몸에서 흐르는 피 다음은 여기가 라 여기가 받침 이응 여기는 자음 가 모음 우 그래서 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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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예 다음 낱말들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이능이 무슨 무슨 날 이능이 틀어 이능이는 그날 이 다음은 느, 느, 받침 이응. 다음은 기, 이, 능, 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능, 이. 다음은 민간 숫자 천 미 받침 이응 다음은 잠가 양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모음 아 거리는 받침 이응 민간 다시 써보겠습니다 민간 민간 다음은 몽원 목구멍이 아닌 그냥 목 모 받침 이응 다음은 어거죠. 여기가 양성이니까 이렇게 모음 오 받침 니은 몽원
다시 써보겠습니다. 멍원. 다음은 쩌멍엄. 쩌멍엄, 먹을 것. 쩌. 다음은 머. 받침 융. 다음은 여기가 뭐죠? 음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쩌멍어. 다시 써보겠습니다. 쩌멍어. 쩌멍어. 다음은 멍운. 금속은. 머, 받침, 이응. 다음, 구죠. 여기가 음성. 그니까, 이렇게. 구, 받침, 이응. 멍문. 다시 써보겠습니다. 멍, 문. 멍문. 다음은 오밍아. 오밍아, 마실 것. 오미. 다음은 받침 이응. 어가죠. 양성이니까 이렇게 꼬리는 아 여기다 점. 오밍아. 다시 써보겠습니다. 오밍나. 오밍나. 다음은 니망이. 니망이, 날씨, 하늘에서 내리는 눈. 니망이. 니 마, 받침, 이응, 기, 중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니망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니, 망, 니. 니, 망, 니. 다음은, 닝무. 아래 위 할 때 위. 닝무. 니 받침 이응. 다음은 구. 음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닝무. 다시 써보겠습니다. 닝무. 점. 점. 닝무. 다음은 싱으리. 싱으리, 짐승할 때 쥐. 싱으리. 시, 받침, 이응. 다음은 그죠. 음성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리. 싱으리. 다시 써보겠습니다. 싱 싱으리, 싱으리. 다음은 송코로. 송코로, 이것은 보람의 해동창. 소, 받침 이응. 다음은 코, 양성이죠.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오, 그리고 로. 송코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송코로. 송코로.
다음은 숭아리. 자, 숭아리 뒤에 우라가 오면 숭화강이라는 뜻이고, 숭아리 뒤에 비라가 오면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숭아리만 쓰겠습니다. 수 받침 이응 아가 양성이죠. 그래서 하나 둘 점 모음 아 리 숭아리 다시 써보겠습니다. 숭아리 숭아리 다음은 닝운 숫자 여섯 니 받침 이응 다음은 구는 음성이죠 구 받침 이응 닝운 다시 써보겠습니다 닝운 예, 어떻습니까? 오늘의 수업이 좀 복잡하죠?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